근데 저는 귀신 참 좋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선생님, 남양 특집으로 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 혹시 귀신이 실제로 존재할까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아서. 귀신이요? 예. 귀신 사람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다만 죽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셨느냐. 그대로 보이시는 분이 있고, 그래도 회원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조금 선하게 보이시는 경우도 있고 하죠. 뭐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다든가, 뭐 어디 떨어져서 돌아가셨다든가, 객사를 하셨다든가 이런 분들은 좀 험악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귀신하면 다 머리 길게 풀고 하얀 소복 입고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귀신도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입었던 옷, 그때 당시에 행세, 그때 당시에 표정 그대로 보이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무당도 귀신의 덕에 어떻게 보면 산다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위해주는 게 구슬하거나 무슨 행사를 할때 무당은 귀신을 위해서 하는 거고 산 사람을 덕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무당들이 왔네 갔네 하니까 진짜 조상이 왔는가 보다 갔는가 보다 하지 자기네들 눈에 보여서 무엇이 있구나라고 느끼진 않잖아요. 근데 무당이 싫어서 내가 생전에 이랬는데 이러저러하더라라는 얘기를 하니까 아 그렇구나 이거 우리 아버지 왔는데 이거 우리 어머니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죠. 분명히 귀신은 존재해요. 근데 나한테 윗대에 돌아가신 분은 조상이고 남이 봤을 땐 귀신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귀신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귀신은 인간이랑 달라. 약속한 걸 굉장히 잘 지켜요.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고 싶어서 너를 찾아왔어 했을 때는 그것만 알아들이면 분명한 원을 풀고 분명히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귀신이에요. 근데 사람은 줄수록 받을수록 더 원하고 바라죠. 근데 귀신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라 왜내 눈에 보였는지 궁금해할 존재죠. 귀신도 굉장히 예의 바른 분들은 막 험악하게 굴지 않아요. 근데 악귀들, 정말 원치 않은 죽음을 당했다든가, 진짜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니면 혹은 정말 자손들이 보고 싶었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유언 못 남기고 갔다든가, 이런 조금 안 좋은 분들은 악귀로 남으실 수가 있죠. 그런 악귀들의 형태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분명히 있다. 근데 그게 선한 귀신이냐, 악한 귀신이냐, 이게 조금 구분은 되죠. 예전에 기도를 한번 갔었는데, 분명히 차에서 네 분이 내리셨어요. 근데 가실 때세 분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 한 분은 먼저 가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분명히 네 분이 앉아 계셨는데, 누가요? 이러는 거야.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생긴 남자분이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머리가 희끗희끗하셔서 중년의 남자분이 앉아 계셨는데 했더니 오늘 저희가 그분 때문에 얘기를 하러 말씀을 드리러 그곳에 갔던 거예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주기 위해서 가끔씩 자기가 어떻다고 모습을 보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왜 남양 특집하면 귀신을 얘기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귀신은 사계절 다 있는데 왜 여름에만 더 무서울까요? 그게 나는 조금 뭐랄까? 여름에 사람들이 일종의 핑계를 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귀신은 사계절 내내 존재하고 어느 나라나 어느 곳에나 다 존재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근데 귀신이 정말 해만 끼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어떤 식으로 내가 봤을 때 나의 조상인지 아니면 객기가 붙었는지 그거는 분명히 구분을 해 주셔야죠. 귀신의 형태에 대해서 선생님이 너무 잘 얘기해 주셔서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다라고 네.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느낄 것 네, 귀신은 무서워하지 마세요. 다만,
무서워해야 되는 경우가 딱한 경우 있죠. 그 귀신이 나한테 와서 악영향을 미쳤을 때. 원이 너무 많이 맺혀서 내 조상이 됐던 남의 조상이 됐던 약간 가물이 많으신 분들이나 유독 귀신을 잘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안 겪어보면 그 무서움을 알지 못하죠. 그 겪으면 굉장히 본인한테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의하셔서 우리 같은 분들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좋게 해원을 해드리시면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귀신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만은 않을 거예요. 어차피 현생이던 전생에 가던 후생을 살던 우리는 늘 우리가 알수 없는 존재와 같이 공존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하지만 마시고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아시고 풀고 나시면 훨씬 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